전형적인 대깨문 댓글. 대깨문이나 신천지 사람들인데 문프한테 뭘 속았나요?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지네들이 신으로 모신 주제에 일 못한 거는 신이 아니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고. 문프께서 검찰개혁을 얼마나 원했고 시도했는지는 조국 사태와 추미애 등을 투입했지만 이낙연 총리의 버티기와 윤석열의 배신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입니다. 항상 이낙연 탓. 윤석열한테 속았다. 아니 윤석열 누가 임명했어요? 이낙연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 누가 끝까지 지켜줬어요? 조국 누가 조지고 추미애 누가 잘라버렸어요? 문재인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빤히 눈에 보이는데도 윤석열한테 속았대. 이낙연 수박 애들한테 속았대요. 주구장창 수박들만 임명해서 요직에 임명하고 임기 5년을 찰지게 수박 파티를 열었구만. 이게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래요. 하지만 문프는 국방력을 강력하게 증강시켰고 미사일 협정 개정 등 외교의 정석을 보였고 그 어렵던 코로나 시기에도 세계가 경제 폭망일 때도 흑자기조였으며 문화와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선진 반열을 올렸습니다. 와 이거 조선중앙TV 김정은 찬양하는 멘트 같네요. 거의 맨날 하는 거 국방 외교 잘했다. 아니 국방 외교만 써요. 내부 개혁을 안 하고. 근데 국방력도 따지고 보면 K9 자주포를 문재인이 개발했습니까? KF-21을 설계를 했어요? 지가 투자를 했어요? 김대중 정권 때 개발 시작된 게 운 좋게 자기 임기 때 개발이 완료되고 수출이 터지고 이런 거였지. 국방 예산 증액하는 거는 국내힘이 나름 보수라고 참칭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어요. 국방 예산 올리는 게 무슨 개혁입니까? 아무 저항이 없는 아주 편한 일이죠. 요거 잘해서 국방력 올렸다는 진짜 보수라고 찬양해 주는 거면 윤석열 더 잘하는 거네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돼가지고 폴란드다 어디다 국방 무기들 수출 더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윤석열 잘했다고 안 하나? 그리고 미사일 협정 개정은 김현종 차장이 나서서 했던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김현종 차장이 해왔던 일이고 끝까지 완수를 해낸 거 다 김현종입니다. 승인만 내린 게 문재인이고. 코로나 시기 코로나 대처 잘했다는 거, 영업 제한에 가게 수입 희생해가면서 협력한 자영업자들이 1등 공신이죠. 피해를 봐가면서 가게 망조에 들면서까지 영업 제한에 협력을 해줬으면 빵빵하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였는데 코로나 대처만 잘했다고 자랑만 하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한테 돈 안 풀고, 이재명이 막판에 100조 지원하자 그랬을 때 화답해주면서 100조 지원했으면 이재명 100% 당선이었습니다. 또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 100% 뿌렸으면은 금액도 늘렸으면은 자영업 하신 분들 다 이재명 찍어줬어요. 욕밖에 안 나옵니다. 흑자 경제 잘했다 그러는데 전 세계가 돈을 뿌려댔던 시기였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유동성이 확대되고 돈이 넘쳐나던 시기였어요. 전 세계의 국가들 다들 돈 잘 벌었습니다. 그때 수출 다 잘하고 대만도 엄청나게 GDP 올라가고 수출 잘 됐고 일본도 자동차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출 잘 됐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방구석에 들어가 있고 대면 수업, 대면 회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반도체 수요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운빨이 좋아서 수출이 잘 되고 흑자를 본 거였어요. 문화와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선진 반열에 올렸습니다. 문재인이 5년간 한국을 선진국에 올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대중 때부터 쌓아왔던 게 거의 완성 수준으로 올라왔던 거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지만 지금 김 교수같이 같은 편을 갈라치게 하는 자는 뿌락치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댓글이라서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전형적인 댓글 부대 댓글문들의 댓글들. 제가 갈라치기라고 그러는데 갈라치기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문재인과 수박들이 이재명을 갈라치기를 했었죠. 지네들이 뿌락친데 저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친일파 후손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장군, 김원봉 장군, 독립운동 열심히 하셨던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들이 독립이 된 나라에 돌아왔는데 이들을 빨갱이라고 몰아서 숙청을 하거나 월북을 하게 하거나, 걔네들이 뿌락치고 진짜 친일 매국 세력들인데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빨갱이가 돼버렸죠. 제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제가 진짜 우리나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인데 저를 보고 뿌락치라고 그래요. 뿌락치 세력들이 아주 무식한 아무 논리도 없는 댓글로 저를 모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간질 이간질 이 시국에 이간질 간질발작 간질발작 같은 투로 썼네요. 자기가 간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댓글 부대들이 신천지가 풀린 것 같아요. 김경수가 석방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부터 댓글 부대들이 무진장 풀렸어요. 엄청나게 선동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뿌락치 김교수 커밍아웃 하지요? 양진영에서 교묘히 돈 벌어 먹자군요. 양진영이야. 나는 변함없이 이재명과 지지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자입니다. 갈라치기 하려 유튜브 하는 자입니다. 제가 욕 얻어 처먹고 무슨 떼돈을 번다고 갈라치기를 하고 문재인을 비판하겠습니까? 이재명 진짜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문재인과 수박들을 우리가 내려놓기 작업을 해야지 수박들의 힘이 약화되는 거고 이재명으로 원팀 만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전략적인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패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가지 정황들, 팩트, 근거, 자료들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갈라치기고 우리 세력이 분열이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수박들이 이재명을 조지고 협박하고 있는데, 깽판 치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갈라치기 종자가 돼버렸어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사랑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 참나 이재명 지지하는 척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뿌락치입니다 이런 글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대세가 기울 겁니다. 분명히 문통을 배신한 윤가를 욕할 일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갈라치기입니까? 당신 돈 받았나? 왜 갑자기 태세의 전환인 거지? 문통을 이렇게 배신하나? 배신자인가다. 사안을 정확하게 보셔야지. 천지분간 안 되는 사람 일이 갈라치기 하냐? 천벌받는다. 이런 패턴의 글들이 드글드글이에요. 신천지 세력들도 상당히 많이 댓글들 안 좋게 쓰고 다니고 있고 댓글 부대에 동원이 되고 있다고 봐요. 문재인 지킴이 하려는 신천지 세력들이 상당합니다.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 중에 막판에 이낙연의 표가 10만 표가 몰렸다.
이상한 거예요. 신천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만희가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 폭증 사태로 나라가 망할 뻔했었는데 무죄를 받아요. 무죄. 문재인 정권에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신천지 갈아엎을 수 있는 빅찬스였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신천지랑 커넥션이 있어요. 문재인은 손삼이라는 분께서,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서 나한테 신천지 포교를 하러 왔다. 목숨을 걸 정도로 신념을 갖고 나를 포교하려 해서 신천지가 왜 잘못된 사이비 종교인지 하나하나 증거를 들어가며 설명해줬다. 그럼에도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마귀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면서 악담을 퍼붓더라. 그 친구는 신천지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투신했다. 가족들과도 인연을 다 끊고 재산도 다 갖다 바쳤다. 경제력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삶을 이어간다. 그럼에도 행복하단다. 자신은 구원받아 천국에 자기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굳게 믿더라. 성경에서는 신뢰할 만한 종교 지도자라도 어느 순간 타락해서 신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 항상 그 말과 행동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살피라고 경고하고 있다. 성경에서 종교 지도자들 잘 살펴보라고, 말과 행동을 살펴고 조심하라고 경고까지 했었어요. 거짓으로 선동한 놈도 지옥 가지만 그 놈을 믿고 따라간 놈들도 다 지옥행인 것이다. 성경 말씀이죠.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자신의 무지도 무식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배우고 옳다고 믿는 것도 혹시 잘못된 깨달음이 아닌지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손삼님 감사드리고요.